야, 너 똑바로 말해. 아, 윤철 씨 갑자기 야라니. 야. 아니 그게 아니라 네.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비욘 에이퍼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. 아 그런 거예요? 네 미안해요. 아 저도 그 노래라면 당연히 알죠. What's up What's up tell me what's up. 2년 2개월 만에 돌아온 비욘 에이퍼 여러분 어서오세요. 네 아유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Let's fly 비욘 에이퍼. 안녕하세요 비욘 에이퍼입니다. 네, 비욘 에이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컴백인데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바나! 보고 싶었어! 바나 잘 보여? 나 뮤뱅 나온다! 반가워요. 오랜만인데 이렇게 기다려줘서 고맙고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. 와! 네, 그럼 많은 분들이 기다린 비욘 에이퍼의 신곡 리와인드는 어떤 곡인가요? 네 이번 저희 신곡 리와인드는요 뉴잭스윙 장르를 저희 비욘 에이퍼 식으로 해석한 아주 신나는 댄스곡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렇군요. 또 비욘 에이퍼 하면 청량한 보컬과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라이브 한 소절 부탁드릴게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5, 6, 7 Rewind, rewind 시간을 돌려서 저 밤구석으로 예. 네 역시 너무 좋습니다. 그런데 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백기 네. 동안 신우 선배님께서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어떻게 된 일이죠? 그렇죠. 신우 형은 근데 잔소리하지 않아요. 네. 그러면요? 저한테 산들아 너 너무 잘생겼다 내가 너처럼 생기고 싶다 정말 부럽구나 네, 이런 지금, 얘기를 많이 하셨죠. 죄송한데 KBS에서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. 아니요 거짓말 아니에요. 정말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. 네네. 제가 평소에 뭐라고 했냐면 살 좀 빼라고 그렇게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아 그렇군요. 아 저도 동병상련인 게 은채 씨가 저에게도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. 오늘은 저도 야라고까지 하더라고요. 정말요? 네. 아, 오늘도 너무 없어. 귀엽다고. 네. 자 그럼 네. 돌아온 청량돌 비욘 에이퍼의 무대는 언제 체크해볼까요? 먼저 꿀 떨어지는 더보이즈의 스페셜 유닛 무대 먼저 만나보시고요. 비욘 에이퍼의 무대도 곧 만날 수 있으니까요.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